아름다운 연주는 세상의 망가진 것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. 아이러니한 이치죠. 하나, 온전히 음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작 그들의 몫이 아니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? 카론,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. 응,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. 그래. 하지만 너는 오히려 울적할 때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같은데. 카론, 그런 기억 없어. 카론은 즐거울 때만 노래해. 이제 카론이 흥얼거리는 세상은 고요한 무채색입니다. 길고 긴 터널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. 이런,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죠, 단테. 당신의 업무는 나와 친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. 내가 그때 딱 카드 내는 걸 봤어야 했는데 진짜 명장면이었다니까. 아, 저 이야기만 일곱 번째 들으니까 슬슬 지겨워져서 그러는데.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? 이번 목적지는 K사 동지다. 아, 11구? 덕분에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 곳 다 돌아다니네. 그곳에도 손에 꼽히는 대단한 분이 계신다네. 아마 근처에 기념품 가게도 있을 것이야. 난 한정판 피규어 세트를 꼭 사고 싶었어. 오, 거기 햄버거 맛있다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 있지 않았어? 하, 요즘에는 세상 살기가 편해진 모양이군. 내가 임무를 위해 행군을 할 땐 입에 소금만 물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. 그러게 말이에요. 제가 항해할 때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는 음식이라곤 철맛이 나는 통조림 수프가 전부였는데. 침 고인다. 그렇지 않아, 류슈? 뭐, 지역마다 다를 피의 색을 생각하니 침이 고이긴 하군. 진짜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. 꼬맹이, 너는 뭐가 먹고 싶어? 싱클레어? 어머, 얘 왜 이래? 하얗게 질렸군. 과호흡과 오한도 관측된다. 베르길리우스님이 K사라는 언급을 했을 때부터입니다.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속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. 죄송해요. 진짜 괜찮은 거 맞아?
우리라고 칭하시는군요. 미묘한 변화의 차이를 감지하는 것도 저의 주임무라서요. 그리고 수감자들의 입사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가야 할 행선지와 수감자 각각의 신변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겠죠. 기다 아니다부터 말하면 될걸. 쓸데없이 혓바닥을 길게 누리는 건 배운 놈들 특기인가? 두갈적 발화가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. 파우스트는 그때그때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할 뿐이랍니다. 뭐? 배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못 배운 사람이라 파우스트의 말이 헷갈린다고 한 거예요.